자, 267번 봅시다. 267번 보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직선 y골 k랑 14분면에서 만나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우선은 지금 절대값이니까 내가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냥 단순하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위로 그냥 올려버린다고, 접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그냥 접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이 녀석을 위로 접어 올리자 이거야. 어느 부분을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요 부분을 위로 올리자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요렇게 가던 게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이거 좀만 예쁘게 그릴까? 요렇게 되던 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요 위로 올라가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을 같겠죠. 그래서 얘가 몇이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고, 요 점근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쭉 하던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64가 아닌 이제는 64가 되는 거지. 그러면 y콜 k의 정체가 뭐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14분면에서 얘랑 만나야 되려면 어떻게? 요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요렇게 y콜 k. 그러면 지금 점근선이 얘는 마이너스 60, 아, 6, 마이너스 64인데 절대값이 10이니까 y콜 64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64보단 작아야 되고, 뭐보다는 커야 되니까 14분면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녀석과 만나고 여기서 만나겠지. 그럼 여기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 녀석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는 총몇 개라는 거? 31개라는 거.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절대값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